소카야 어디 가니? 아이고 오랜만에 가락시장역에 왔습니다. 불광역에서 오는데 거의 1시간이 넘게 걸리네요. 어제는 미디어, 오늘은 외식업 관련된 경험을 나눠드리러 왔습니다. 피자솔레 점장으로서 살아온 경험한 것들, 그 시간들을 공유해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빈속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빵 하나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다노바 크림치즈 하나 주실래요? 네, 2,500원인데 가격은 좀 비싸지만 한번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패키징이 예쁘네요. 네, 오늘 아침엔 카페인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 쿠폰 선물 받은 게 있어서 하나 싸가지고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쿠폰 안 주세요. 스타벅스 라떼는 좀 부족합니다. 네, 저는 어제 마셨던 빌리프 커피 로스터의 카페 라떼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강의할 곳은 여기 송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입니다. 새로 일하기 센터 창업하기,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 여러 번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협동조합의 그런 창업이 아니고 예, 좀 작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 어떻게 하면 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재밌으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오늘은 작지만 강한 그게 운영 경험담을 송파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서 나눴습니다. 송파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약간 그런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아, 오늘 아침을 못 먹고 빵이랑 커피 조금 먹고 강의했더니 좀 배가 고프네요. 2시간 내내 서 있었습니다. 뭐 오늘 생각보다 재미있는 강연이었고요. 그러니까 16년 정도의 그런 경험들, 자영업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는 근처에서 오늘 열심히 일했으니까 점심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뭘 맛있는 거 먹을까 했는데 오늘 점심은 갈비탕입니다. 펄펄 끓는 갈비탕이네요. 찬도 정갈하게 나왔습니다. 아침 겸 점심을 갈비탕으로 먹었습니다. MSG에 익숙한 갈비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약간 심심한 맛이긴 했지만 적당히 오늘은 먹었습니다. 혼자 먹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익숙하긴 하지만 같이 먹는 게 좋네요. 저는 네, 지금 8시 오늘 수업까지 시간이 좀 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지금 약간 고민 중입니다. 어디에 갈까? 영화를 볼까? 카페에서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까? 네, 잠깐 생각을 해보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버스 정류장 보이시죠?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저 버스는 이제 출발할 텐데요. 다음 버스가 도착하면 그게 어떤 버스든 그 버스를 타고 7정거장을 가서 내릴 겁니다. 의도적인 길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곱 정거장 와서 내렸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네요.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내렸습니다. 일단 좀 걷겠습니다. 바로 버스를 타는 건 좀 규칙과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여기 간판 좀 보십시오. 진짜 오래된 아파트 상가인데요. 간판들이 빈틈 없이 붙어 있습니다. 건물 점포가 안 보여요. 간판들이 소리는 내고 있지 않지만 다들 막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갑갑한 간판은 진짜 처음 봅니다. 와, 여기 안내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꼼꼼하게 그린 건지 대충 그린 건지 몬드리안도 떠오르고, 여기는 아파트 형태를 그리고 색깔 칠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한참을 걸어서 대치역까지 왔습니다. 한 40분 정도 걸은 것 같네요. 네, 오늘의 운동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모바일 마케팅 강의, 오늘은 아프리카 TV. 뭐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낯설기도 한 아프리카 TV 강의를 들었습니다. 와, 아프리카 TV에 그 정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비롯해서 뭐 먹방뿐만 아니라 뭐 교육, 그다음에 뭐 돌아다니면서 하는 촬영, 제가 요새 찍고 있는 약간 비디오 블로그 같은 뭐 그런 형태든 좀 라이브, 사람들이 동시에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한다라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에디팅이 없는 거니까요.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주긴 하지만요. 오늘 아침 일찍 한번 한 8시부터 나와가지고 움직였더니 좀 피곤하고 약간 긴 하루네요. 내일은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주역 강연을 제가 여는 날입니다. 내일 몇 분 오실지 되게 궁금한데, 김정 선생님 강연을 또 들으러 많이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푹 자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불광동으로 와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만두를 먹고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3개만 주세요. 예. 2,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까지 가져가서 제가 이걸 먹을 리가 없죠.